짱롱.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심장이 너무 떨려. 이 각도가 과연 맞는 것인가? 기사님 죄송해요. 뒤에서 혼자 떠들어가지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 아니요 떠들어가세요. 택시에서 커버 메이크업 하는 거는 처음인데 하늘이 너무 맑다. 나도 하늘인데 이렇게 저세선 각도로 찍는 게 맞는 것인가? 화장하고 올게. 떨리겠다. 진짜 커버 메이크업 하면서 아티스트 분들 만나서 콜라보 하는 게 진짜 소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 눈물 날 것 같아. 아니 진짜 어이없어. 오늘 아무리 눈 떼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러면서 발색 뭐야 이러고 봤는데 이게 덮여져 있었어. 어쨌든 뮤비 보니까 앞머리에 살짝 연보라색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 보이지도 않네. 여분 이거 그쪽으로 갈까요? 아 그럼 좀 더 빠른가요? 많이 빠른가요? 아 그럼 마이 그냥 그쪽으로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시간 약속은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길로 가주세요. 오늘 제가 중요한 분을 만나거든요. 와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뮤비대로 색조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 하나도 뭐 비슷하지 않아. 사실 비슷하게 할 수가 없지. 어떻게 비슷해. 어떻게 따라해 그 용안을. 일단 그래도 트레이드마크 점은 찍어줘야 될 거예요. 그 빨강색 립스틱으로 여기다 이렇게 땅땅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띵 띵 어 점을 찍는다고 아무나 비비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의상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빨리 갑시다. 이번 의상 컨셉이 히피여가지고 일단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지금 늦었으니까. 진짜 미쳤다. 이거를 하루 만에 준비할 수 있다니. 원래는 내가 항상 준비를 했었는데 가수분들 뮤비라든지 무대 의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진짜 큰 도움 받는다. 근데 그 마녀 같긴 하다. 이비님 같진 않고 미친년 같다. 좋아 이대로 출발. 아 사실 너무 떨려. 아 어떡해. 이러고 택시를 타야 돼요 여러분. 승차 거부 당하는 건 아니겠지? 감사합니다. 아, 탑승 성공. 걸어오는데 비비님 아, 걸어오는 줄 알고. 진짜 저 완전 열심히 했다니까요. 진짜 아티스트 네요. 뭐가 아티스트? 아니 진짜 지금 그냥 인디언 같다니까요. 적장 같다니까요. 이거 머리도 있어요? 이거 머리? 아 머리는 없어요. 아 그래요? 아 너무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빨리 어디 가야 되나? 아 혹시 뭐 실 같은 거 떠주실래요 혹시? 저희 자택으로 가요? 그렇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감히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요? 아니 이거 주거침이 괜찮은 거죠? 허락 받고 가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혼자 들어가세요. 저는 약간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나 오늘 양말 못 신었고. 양말 제일 신기해. 아 기억이 안 나. 네, 보고 있대. 제가 더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아니요. 몰라요.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아, 그러면. 이거 맞아? 어떡해. 제가 일부러 좀 크게 태어났어요. 언니 그림 그리기 쉬우시라고. 손 안 씻을게요. 아니, 아니. 아, 물론 씻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남겨놓을게요. 예! 닮았나요? 어쩜 이렇게 귀엽지? 진짜 닮았어요. 진짜 닮았어요. 뭐 신기해. 언니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 팔로워분들 여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아마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웃기게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제가 정수리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아 괜찮아요. 저도 막 무슨 냄새? 향기로운 냄새밖에 안 나왔네요 지금. 한번 해볼까? 그럼 이렇게 하다가 네 그래도 돼요. 어, 나 이렇게 다칠까 봐. 아니 안 닿죠 안 닿죠. 뛰어볼까요? 하나 둘 셋. 저한테 네. 이렇게 다리를 아 이렇게 네, 네. 아 이런 식으로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언니 감사해요. 아니에요. 리액션. 여기 뽀뽀. 언니 약간 밤양갱 불러주시면 제가 뒤에 춤출게요. 알겠습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너무나. 잠깐이라도 너랑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들으려. 너무 귀엽죠? 밤양갱 들어라. 밤양갱 들어라. 들어라. 먹어라. 먹어라. 들어라.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방금 일어나서 밤양갱 불러내냐면 밤양갱 노래 좋으니까 비비 메이크업하고 비비님 영접 진짜 이거 실화냐 근데 실화다 미안하지만 이건 밤양갱 노래 죄송합니다 비비 언니 근데 언니 아니야 내가 언니야 근데 그냥 예쁘니까 다 언니 죄송합니다.